아씨, 또 얘 왜 안 돼? 아까 고쳤던 것도 아 진짜 짜증나네. 아 형 다 봤어요. 빨리 도와주세요. 가스가 계속 새요. 아니, 가스가 계속 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. 고쳐봐. 아, 계속 새는 거야. 쉽게 되지. 아, 난 계속 고쳐도 안 되던데. 어떡해요? 내가 고쳐줄 테니까 통이나 쏘고 있어. 하연아, 다 됐어. 벌써요? 자, 한번 확인해봐. 어? 진짜 안 새네? 난 테프론 테이블 아무래도 안 되던데. 야, 물총이야 테프론 테이블 쓰게.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설마 완전 접착해버리신 건 아니죠? 아이, 무슨 소리를. 아, 이거 사실은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꿀팁인데. 자, 바로 이거야. 이게 뭔데요? 이거는 라코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면 모든 탄창을 수리할 수 있지. 형 아까 보니까 분해 조립만 하는 것 같던데. 응. 우리가 쓰는 탄창의 가스가 뭐야? 일종의 냉매잖아. 이거는 그 냉매 누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. 그래서 탄창 분해하고 로고 바르고 조립만 했지. 네이버에서 라코 나사산 실란트라고 치면 나와. 형 이거 보니까 2시간 정도 입고 작업하라는데요? 맞아. 2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 경화가 되는데 이 제품은 진공 상태에서 경화가 진행되거든.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스건 정도는 도포하고 조립하고 그냥 바로 사용해도 무방해. 어, 그렇다고 바로 가스가 안 새요? 이 제품 정보를 보면 맥시멈 압력이 3000PSI까지라고 되어 있거든. 근데 우리가 쓰는 가스건의 가스가 노멀 가스가 아마 충전 압력이 한 600PSI 정도 돼.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스건은 뭐 바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어. 그럼 이제 이걸로 탄창 다 수리할 수 있겠네요. 그렇지. 그럼 너도 이제 한번 해봐야지. 아, 저 기계치라. 야,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한다 그랬는데 누가 쓰겠냐고. 우선 분해부터 해봐. 하다가 안 되면 형이 좀 도와주세요. 형 이렇게 바르면 돼요? 대충 바르고 닦아내면 되니까 부담 없이 해 그냥. 형 이 구멍은 막으면 안 되는 거죠? 어, 그건 막으면 안 되지. 형 다 했어요. 한번 확인해봐. 어? 진짜 하나도 안 새네요?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오늘 저녁은 네가 쏘는 걸로. 아니 형 제가 쏠 테니까 몇 개만 더 도와주고 가요. 야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. 아니 형 내가 산다니까? 형 내가 밥 살게!